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기다리던 가을옷 다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블랙업에서 옷을 한번 사왔습니다. 이제 저번 여름에도 블랙업 파울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근데 이제 블랙업에서 옷을 사긴 샀었어요, 여름에. 근데 생각보다 영상도 마음에 안 들게 나왔고, 그리고 그 영상이 또 묵히고 묵혀지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이렇게 가을 옷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블랙업에서 산 옷들이랑 그리고 또 다른 유렌이라는 쇼핑몰에서 또 옷을 몇 개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을 옷 타올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크게 한 상자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한 쇼핑몰에서 따로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일단 오늘의 메인은 블랙업이니까 블랙업 택배부터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많아.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오, 그리고 부츠. 생각보다 되게 뭘 많이 샀구나.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발까지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빨리빨리 까볼게요. 일단 요거. 휴턴 컷아웃 워머 크롭티.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색깔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블루로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컷아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섹시하게 파여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워머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예쁘겠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카메라보다 실제 색상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와,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워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구멍이 좀 작아가지고 뭔가 불편해. 이건 나중에 좀 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컷아웃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내려와 있거나 이래가지고 좀 노출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딱 그냥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처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세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입어봤어요. 와우, 이거 너무 만족.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요거는 엘솝 버튼 플리츠 블라우스. 짜자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블라우스를 생각보다 좀 잘 안 입게 돼가지고 안 사려고 했는데 오늘 요거는 조금 좀 특이한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 원단 자체의 디테일도 되게 신기해요. 물결 같은 그런 텍스처로 되어 있고요.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그리고 단추가 약간 이렇게 똑딱이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이거 또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일단 이렇게 딱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얘가 허리를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허리가 되게 약간 뭔가 잘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그리고 소매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긴 것 같고 근데 이제 반전은 뭐냐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단추가 4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윗부분은 그냥 디테일이었어요. 잠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딱 잠글 수 있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원단의 물결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입었을 때 한층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단 특성상 살짝 비침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슈레드 로우 웨이스트 스커트 팬츠입니다. 짜잔! 와, 미쳤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치마가 그냥 한 줌이나 한 줌. 이야.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소개가 이렇게 치마 바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와, 너무 짧다 진짜. 입을 수 있을까? 하여튼 일단 되게 이것도 아이보리 느낌인데 조금 더 하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그리고 원단은 좀 도톨도톨한 느낌의 뻣뻣한 느낌의 원단이에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 치마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생각보다 되게 짧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를 제가 S사이즈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샀던 다른 로우 웨이스트 스커트는 허리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S를 샀더니 여기 허리에 맞아버리니까 로우 웨이스트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이제 얘는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S 사셔도 이렇게 골반에 맞춰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뒷모습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하얀 치마는 사실 좀 비침이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속바지가 딱 있어가지고 비침 걱정 전혀 없는 거. 스판기도 낭낭하고, 오 이거 진짜 잘 샀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필럿 레더 자켓입니다. 사실 저한테 그렇게 잘 받을 것 같은 색상은 아니긴 한데, 근데 브라운 색상 하나도 없어서 이 레더 자켓으로 한번 사봤어요. 너무 구겨졌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쇼에서 파는 가죽 자켓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긴 해야겠지만, 아 그래도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 일단 원단 자체도 되게 얇은 편이에요. 가죽 자체가 되게 약간 흐물텅흐물텅하는 그런 느낌. 색깔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입어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아, 사실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입었을 때가 이렇게 옷만 봤을 때보다는 저렴한 느낌이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단이 워낙 얇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구김이 가는 거? 그래가지고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원단이 너무 얇은 것 같아. 그리고 색감 자체는 사실 이 갈색이 되게 좀 유니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잘 받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절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이런 게 한층 더 퀄리티를 높여주는 느낌?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도 있고요.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단이 너무 얇으니까 저렴한 느낌 나는 거? 그게 좀 제일 별로다. 솔직히 안감이랑 이런 처리 같은 것도 살짝 실망스러운 느낌입니다. 또 그런 거 빼면은 전체적으로 또 괜찮은 느낌이라 그래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엠비미 오버핏 자켓입니다. 블랙 색상으로 사봤어요. 구독자분께서 이런 블레이저 가을 코디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거 한번 사봤어요. 제가 의외로 또 이런 까만색 자켓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 자체는 그래도 요거는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 구겨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원단이 또 도톰한 느낌? 그리고 기장이 생각보다 있는 편입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맙소사! 아까 그 가죽 자켓이 복병일 줄 알았는데 사실 요 놈이 복병이었다는 그런 대반전. 아 어깨가 너무 넓어요. 아무리 오버핏 자켓이라지만 와 진짜 이거 적어놔야겠다. 이거 어깨 사이즈. 제가 사실 요거 결혼식 갈 때 입고 싶어가지고 산 건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러면은 결혼식 때 어떻게 입고 가 이거. 일단 기장이나 소매 길이 같은 경우에는 방방한 느낌으로 귀엽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어깨 끝이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아 그게 진짜 너무너무 아쉽네요. 하여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고요. 오 뒷모습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사실 택배 상자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좀 구김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리면 그래도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려놔서 그렇지 이렇게 치우면 더버브 같아요. 이거 약간 아빠 양복 훔쳐 입은 느낌이잖아 진짜.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다음은 신발. 짜자잔! 요거는 레인부츠예요. 사실 뭐 이제 여름도 다 끝났겠다. 레인부츠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가을에도 제 경험상으로는 가을에 또 비가 종종 왔던 것 같거든요. 아님 말고. 근데 비 오는 날 가끔 부츠를 신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싼 맛에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여기 버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귀엽다 나름. 약간 장화 신은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가 너무 얇은 느낌? 좀 청키한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굽도 좀 얇아가지고 걸으면 좀 땅바닥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짜잔!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요거 이제 옆모습 딱 보면은 뭔가 통이 되게 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유니크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 발볼이 너무 좁아가지고 요 얄쌍한 느낌이 살짝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긴데 고무고 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여기 뒷부분에 닿으면 살짝 아픈 느낌. 그리고 이게 발바닥 굽이 너무 얇다 보니까 뭐 밟았을 때 이렇게 발바닥이 진짜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고무신 신은 것 같은 느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그래도 여기 이 발목에 요 버클 같은 거 이런 디테일은 또 되게 귀엽네요. 아무튼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발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짜잔! 이렇게 생긴 로퍼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끈 형태로 되어 있고 굽이 상당히 높은 타입입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청키한 굽을 많이 신게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니삭스랑 신으면 아주 그냥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굽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키를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런 포인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귀여운 로퍼다 진짜. 그리고 딱 신었을 때 사이즈가 조금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 느낌? 뭐 한 사이즈 작게 사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좀 약간 넉넉하게 맞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조금 딱 신어봤을 때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오래 신으면 발이 아프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살짝 되긴 하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가을에 완전 찰떡인데요?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자 이제 블랙업 옷은 다 까봤고 이제 유렌에서 온 택배 한번 까볼게요. 검은 데미지 숏 데님. 짜자잔 이런 바지를 하나 사봤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게 여름 끝나니까 이런 게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코디가 뭔가 가죽 자켓에다가 요거 이런 거에다가 크롭탑에다가 롱부츠 이렇게 신으면 되게 시크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에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찢어진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같은 유교걸은 이거 그대로 입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속바지를 꼭 같이 입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데미지 숏데님.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찢어진 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딱 이렇게 정갈하게 돼 있는 숏팬츠 같은 것만 샀었는데 이거 의외로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사이즈는 조금 타이트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S 사이즈를 샀었는데 약간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호떡이 살짝 잡히는 그런 느낌의 타이트함.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뭐 길이가 그렇게 짧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많이 터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 양 옆이나 이 뒤에 자체는 사실 또 되게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어가지고 막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 근데 아무래도 이거 얘 통 자체가 또 되게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실생활에서 입겠다 하시면 속바지 꼭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났을 때 너무 보일 것 같은 느낌? 하여튼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요거는 스칸 바이커 자켓입니다. 엄청나게 기대했던 옷인데요. 요렇게 어깨 부분에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팔 뒷부분에 이제 바이커 자켓 같이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오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네요 이거 실제로 봤을 때. 근데 뭔가 약간 남녀 공용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클 것 같은 느낌? 특히나 팔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팔을 도대체 어디까지 오는 거야? 뭔가 제가 이 가을 옷 타올 준비하면서 이렇게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탐방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레이싱 자켓이 굉장히 핫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 가죽 자켓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족 만족 대만족. 일단은 여기 어깨에 이 레드 포인트가 진짜 너무 간지나고 팔 소매도 길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팔통 조절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이 라인을 이렇게 통으로 잡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약간 각이 안 잡히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따로 분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여기 몸통 쪽에 뭔가 이렇게 하나 절개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근데 하여튼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무난한 가죽 자켓이 좀 재미없다 하실 때 이런 거 입으면은 또 이제 기분 전환. 너무 좋은데? 이쁘다. 뒷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우 대만족.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옷 타올 맞춰봤는데요. 이번에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아 그 자켓이 블레이저 자켓 어떡하지 진짜? 완전 복병이네.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조금 고민인데 지금 환불할 수 있는 기간도 어차피 지나가지고 입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어떻게 입어야 될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가을 옷하고 맞춰봤고요. 이제 가을 룩북도 한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